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집 앞이고요. 이제 오늘 이제 어디 가볼 거냐면요. 마산에 이제 유명한 이제 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아구찜 거리입니다. 마산하면은 아구찜이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기가 원조이기도 하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마산 아구찜 거리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지금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야외 촬영을 지금 나왔습니다. 아, 어제 랜선 아빠 방송 진짜 잘 봤고요. 어제 그 방송 중에 제가 어제 술 드셨다고 용남사가 얘기한 거 있는데 아빠 진심으로 상처됐으면은 아빠 정말 미안합니다. 랜선 아빠. 저 랜선 아빠 진짜 어제 얘기 듣고 저 구독했습니다.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 예, 그 스피랑이랑 소유시키랑 같이 제가 구독해놨으니까요 아빠. 영원히 함께 가시죠 아빠. 저도 계속 일 계속 쭉 할 거고요. 어쨌든 이제 오프라인에서 꼭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랜선 아빠. 네, 오늘은 어디를 가볼 거냐면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산하면 이제 아구찜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거기 거리를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나왔어요. 비가 온데도 불구하고 원래 제가 비 오는 날에는 야외 촬영 잘 안 하는데 그냥 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야외 촬영 나와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앞 이고요. 지금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시위를 하고 있는 중이라 약간 음악 소리 들려서 시위하고 있는 중이라 좀 시끄러울 거예요. 옆에 그 요양병원이 하나 생겨가지고 원래는 방치되어 있던데, 예, 작년에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수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번 연에 이제 2월달인가요? 3월달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때 개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외 촬영하러 이제 아구찜 거리로 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봬요. 아구찜 거리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시카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 아구찜 거리 앞 도착했고요. 지금 안 보이거든요. 제 우산 가져가지고. 좀 더 해놓으면 되나? 네, 도착했어요. 제 주인은 지금 이제 횡단보도하고 약국 이렇게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아구찜 거리 식당들이 꽤 있어요. 잠시만요. 이게 좀 삐뚤어진 것 같아서 제가 촬영하기가 좀 힘드네요. 우산 때문에. 예,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제일 먼저 앞에 보이시는 이제 여기. 잠시만요. 여기거든요. 보이시나요? 어쨌든 여기 있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대로 촬영하기 좀 힘드네요. 옆에는 이제 장어마을이라는 이제 식당이고요. 여기가 이제 또 아구찜 거리의 좀 색깔 보시죠. 이렇게 가리면 잘 안 보여요. 제가 가리지 않고 제가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산하고 셀카를 이렇게 들고 촬영을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예, 골목이죠. 안에 들어가시면은 거의 다 아구찜 식당들이에요. 여기가 꽤 많아요. 제가 가장 절묘하게 번호판 가리고 촬영 중인데요. 지금 차가 내려오는 상태여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온다고 제가 이것저것 엄청 이제 고생하고 생각 많이 했거든요. 여기도 이제 보고, 여기도 이제 아부치는 이제 식당이죠. 꽤 많죠, 여기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마산에서 아구찌는 거 아주 유명한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 광장인데요. 그냥 안 보이시는데 이거 광장이거든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행사하려고 했다가 아마 취소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어쨌든 네, 여기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시면 식당들이 하나도 있어요. 여기 저 역시 마산 아구찜 안 먹어본 건 아니고요. 마산 아구찜도 당연히 먹어봤습니다. 네, 맛있더라고요. 저 매운 거 좋아해가지고 네, 항상 이제 저희 집에 살 때마다 항상 이제 맵게 해주셨어요.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제 아구찜 식당 있죠? 거의 대부분 다. 여기는 이제 옷가게. 고요.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제 우산 때문에 요즘 진짜 힘들어요. 지금 비가 와가지고 야외 촬영은 좀 힘들어요. 네, 식당들이 곳곳에 꽤 많이 있죠. 네, 여기는 대부분 다 아구 같은 거 꽤 많은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핸드폰 지금 문에 지금 비에 맞으면 안 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촬영한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예, 여기는 거의 식당들이 거의 많아요. 여기가 아구찜 거리로 유명하다 보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아구찜이라는 게 생긴 게 꽤 오래된 거긴 하거든요. 몇 년 정도 됐냐면은, 한, 이게, 아구찜에 지금에 생긴 게 한 60년대 중반으로 지금 짐작되다 보니까, 거의 이제 한, 거의 한, 네, 꽤 오래된 것 같네요. 거의 한 60년 이상 된 것 같긴 하네요. 여기 보면은 이제 딱 그 이게 있어요. 이런 이제 안내판 같은 게 있죠. 네, 안내판 같은 게 있어요. 예, 네, 이게 1960년대 예, 네, 나온 거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총 이제 20곳 정도 있어요. 이렇게 20곳 정도 이제 아구찜 거리가 아구찜 가게가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은 혹시 마산 아구찜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좀 약간 매운맛이 먼저 떠오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시원한 국물 같은 게 먼저 떠오르시는 거예요? 마산 아구찜에는 이제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지금 차가 다녀가지고 제대로 촬영을 좀 불편해 죽겠어요. 네, 마산 아구찜의 이제 역사는 이제 그 오동동역에서 이제 짬뽕을 파시던 할머니께서 이제 고추하고 뭐 고추장, 뭐 된장, 뭐 이제 생강이나 뭐 파하고 마늘 이런 걸 넣어서 먼저 이제 당구 손님들한테 술안주로 권하기 시작했던 게 이제 지금의 아구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구찜에 이제 미나냐든지 콩나물 이런 게 들어간 거는 1960년대 중반으로 짐작되고요. 거의 한 이제 60년 가까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60년 이상 됐다고 보시면 되죠. 아, 나 코가 자꾸 간지러워가지고 간이 걸린 건 아니고요. 코가 좀 간지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60년대 중반으로 짐작되고 있고요. 거의 모르는 데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데가 많더라고요. 네.
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정도 유명하던 그런 곳이죠. 여기 자체가. 60년대면,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한, 네, 한, 거의 50? 59년 가까이 됐을 가능성 높고요. 예, 네, 아참, 그, 시원한 아구탕도 있지만, 아까 음식 얘기했었잖아요. 아구탕 말고도 있어요. 아구 수육과 이제 아구 해물볶음. 그리고 이제 아마 전국에서 최초일 텐데, 여기는, 여기만 있는 거일 텐데, 아구 불고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네, 모르겠네. 모르시겠죠? 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네, 원점으로. 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아구 찜거리 소개해드리려고 야이차랑 이렇게 나왔죠. 아구 불고기는 솔직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처음이실 거예요. 아구 자체가 워낙 이제, 예, 네, 이제 지방도 없고, 이제 수확도 잘 되고, 이제 비린내가 안 나는 그런 이제 생선이다 보니까, 지금은 아구가 이제 거의 이제 귀화신품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예전에는 이제 아구 자체는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 중에,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이제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그중 하나 많이 선택하시면은 제가 나중에 내서 아빠 만나게 되면은 내서 아빠랑 같이 한번 먹어보려고요. 내서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여기 마산입니다. 네. 어제 그 농담삼아 얘기했던 거는 아빠 저 진심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신 겁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아빠 술 안 드신 거 저 아는데 그냥 농담삼아 어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어제 좀 기분 나빴다면 아빠 죄송해요. 어쨌든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아까 제가 말한 음식 이름 제가 하나씩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구찜, 아기찜과 이제 아기 수육, 그리고 해물 아구 볶음과 이제 아구탕, 그리고 이제 아구 불고기. 어쨌든 이 중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나중에 진짜 내 사람 만나서 먹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죄송해요. 아까 영상 찍다가 끊겼거든요. 어쨌든 이제 아까 제가 말한 음식 중에 마산에서 먹어보고 싶은 중에 이제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아까 제가 먹었던 첫 번째 아기찜, 두 번째 아기탕, 세 번째 아기 수육, 네 번째 이제 아기 해물볶음, 다섯 번째 아기 불고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나중에 아마 랜선 아빠가 만나게 되면 아마 그 음식을 먹으러 가게 되겠죠. 아 진짜 랜선 아빠 어제 진짜 잘 봤습니다. 영상 미안합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어제 술 안 드셨는데 제가 농담삼아 얘기했던 거는 이제 그냥 얘기하신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상처받으셨다면은 아빠한테 진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봬요. 빠이.